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께서 춘천을 찾아 말씀을 주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데이트 댐 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 이곳 강원도에 있는 소양강 다목적댐이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발전, 농업, 산업용수 등 복합적 용도로 사용되어 기여했듯이 디지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 사업이 강원도에서 먼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전기차와 액체 수소 설비, 또 수열 에너지,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의 육성을 통해서 이런 개별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에서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. 둘째,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자양공으로 이곳 강원도가 평화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전초 기지가 되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. 바로 강원도의 경쟁입니다.